자, 민심은 곧 천심. 우리 전남이랑 친해지는 시간 전남친의 두 번째 대표작이죠. 불타는 민원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명신이고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도미네모 소통실 김주리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전남친에서 사실 고정 패널이 우리 주무관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전남친에서는 항상 바뀌는 분들을 보다가 불타는 민원실만 오면은 우리 이제 주무관님을 항상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아까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던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도민분들한테 한 발짝 훌쩍 다가가 볼까요? 네, 저희 최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같은 법 시행령의 주된 개정 사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법률 용어 같은 게 나오니까 살짝 지금 두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우리 콜센터 같은데 전화 딱 하면 뭐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뭐뭐에 의해 뭐 보호받고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민원판, 뭐 공무원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약칭이 이제 민원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약칭 민원처리법은 이제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그렇죠. 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적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난 7월 12일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큰 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법이고 왜 진작 없었지? 왜 이제서야 시행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그 위법 행위가 다른 민원인 들에게 이제 불안감을 주고 또 민원 처리를 또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한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 이제 도민행복 소통실에서는 이제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민원처리법령 시행 이전부터 이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CCTV, 이제 비상벨 그리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이렇게 음성 안내하는 그 기능이 탑재된 녹음 전화를 설치했고요. 민원 창구 민원인들이 자주 오시는 민원 창구에 안전 유리를 설치했고 이제까지 없었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있긴 했지만 아크릴로 대체했었는데 이제 안전 유리로 좀더 간단하게 경고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악성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긴급 구호하고 내방객 다른 내방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청원 경찰 한 명을 저희 소통실 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원 경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돌발 상황에 대비 즉시 대비해야 되니까 직원별로 이제 역할을 부여한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서 경찰서와 연계한 모의 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어제 전라남도 의회 정경선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여러 지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조례안 내에 그런 사항을 통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이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이제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왜 진작 시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정말 시행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민원인도 위험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도 위험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시행이 돼서 잘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민원 처리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서 민원인의 권익 보호가 항상 우선이 돼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불탈 수 있는 우리 도민행복 소통실이 될 수 있도록 주무관님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우리 전라남도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불타는 민원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더 뭔가 좀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전남친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세요.